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요,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. 앞서 미국 현지 조선소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고, 그 기반을 잘 닦은 하나오션은 5년간 미국 해군 7함대 함정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하나오션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함정 MRO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. 하나오션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 96억 원을 사실 기록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가 선박 수주 등으로 또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거든요. 그래서 한 대 주가는 3만 원을 밑돌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같은 기간에 삼성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조선 슈퍼사이클 속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그와는 비교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. 하지만 하나오션은 이번 미국 해군 이 MRO 수주 덕에 해양 방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. MRO 사업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순항 중인 하나오션의 K-방산 주가도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? 기대해 볼 만직합니다. 이재뷰였습니다.